이제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슬라이드는 뭐냐면, 우리나라 해안사구의 일반적인 특징과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왜 사구에 나무를 심으면 안 되는가? 그럼 왜 나무를 심으면 안 되는가?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슬라이드를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다 보면 약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사구는 제가 한 10년, 15년쯤 전에 그 고비를 잠깐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찍은 사구인데, 남고비 사막에 있는 사구예요. 이게 제 발자국이고요. 저쪽에 보이는 게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저는 잘 모르지만 패키지로 갔기 때문에 일행이었던 그런 분들이 저기 아주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구 높이가 한 50m 정도 되고요. 이런 사구들은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사구와 우리가 있는 해안사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건 사막에 있는 사구라고 해서 사막사구라고 하고, 제가 말씀드릴 건 우리나라는 사막사구가 없어요. 거의 해안사구라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약간 제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혹시 우리나라의 3대 사구를 아십니까? 신두리 사구. 예, 맞았습니다. 우이도 사구. 네. 옥죽동 사구. 예. 제가 만들었어요. 제 기준에서 3대 사구는 옥죽동, 신두리, 우이도 사구고요. 여기다 쓴 다른 사구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구들입니다. 소왕사구는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구고, 대광사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사구예요. 그리고 하시동 아닌 사구는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동해안에 있는 사구고, 고래불 사구는 여러 가지 이제 사구성 생물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흰 물대새라는 새가 있는데, 그 흰 물대새가 제일 많이 서식하는 그런 사구고, 뭐 사실 잘 보존되어 있는 동해안 사구 중에 하나입니다. 신두리 사구는 잘 아시죠? 그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요. 오른쪽에 약간 제가 일본을 좀 조그맣게 그렸어요. 근데 일본의 3대 사구는 여기는, 얘네들은 이런 광고를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사구는 일본의 3대 사구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말을 만들어 본 거고요. 일본의 3대 사구는 이른바 사루가모리 사구, 도토리 사구, 나카타지마 사구, 세 군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루가모리 사구는 제일 크대요. 그리고 도토리 사구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사구고, 나카타지마 사구도 자기네들이 보통 이 3대 사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카타지마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구가 일본의 3대 사구에 속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제일 크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절대. 이 중에서 제가 도토리 사구랑 나카타지마 사구는 가봤어요. 네. 그리고 혹시 뭐 제가 관광 안내인은 아니지만 기회가 되시면 도토리 사구 같은 데는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토리 사구가 어떤 그 우리나라 해안 사구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본보기 같은 게 되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좀씩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두리 사구는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의 해안 사구입니다. 2001년에 문화재청에서 천연 기념물로 지정을 했고요. 이 앞부분의 해역은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 후배가 연대 측정을 했는데, 여기가 7, 8천 년 정도부터 형성이 됐고, 앞부분은 저도 연대 측정을 했었는데, 앞부분은 최근 몇백 년, 500년 뭐 이 정도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부터 현재까지 발달해 오고 있는 그런 사구입니다.
최근에 혹시 신도시 사구를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뒷부분에, 저 뒤에 있는 언덕에 원래 아카시나무들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모래만 드러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거 할때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카시나무를 제거할 때 포크레인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갔거든요. 사실, 아카시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들을 막 제거를 했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부분은 이런 초본으로 이루어진 경관이고 뒤에가 모래가 이제 드러나 있으면 절대 그 경관은 보존이 될수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그 언덕은 앞에서부터 모래를 받거든요. 근데 앞에가 초본이면 여기서는 모래가 날리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뒤쪽에 있는 거는 새로운 모래 공급을 못 받으니까 다시 초본이 자라겠죠. 그리고 목본 식물이 또 들어올 거고요. 하지만 그게 아주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심은 아카시나무는 사람들이 심은 거예요. 사람들이 곰소 심을 때 보통 비료목이라고 해서 같이 심는 나무가 아카시나무거든요. 근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아카시나무가 더 번성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신도리사구 뒤쪽에는 두흥습지라고 하는 습지가 있어요. 얘가 굉장히 신기한데 이 뒤쪽은 그냥 산이에요, 산. 그리고 앞쪽에 얘는 모래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산이 뒤에 있는데 앞에 사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만들어진 습지죠. 그래서 이른바 신두리 사구의 배후 습지라고 불리고요. 환경부에서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두리 하나를 두고 문화재청, 국토부, 환경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 요 중에 제가 있어요. 제가 이 보면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에 얼음이 얼었는데 여름에는 이게 다른 풀들이 자라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겨울에 얼음이 얼었을 때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배를 타고 가서 시추를 해서 연대를 밝혔어요. 그래서 지난 7,000년 동안 여기가 생겼다. 그리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모래가 이렇게 퇴적이 돼서 형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난 7,000년 동안에 이 사구는 이렇게 앞으로 나갔고요. 그 앞으로 나가는 동안에 이 호수에는 아주 조금씩 퇴적물이 쌓였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어요. 일종의 도서관이죠. 지난 7,000년 동안에 역사를 이렇게 차곡차곡 기록한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단면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래가 앞부분에 모래가 이제 쌓이고 모래가 쌓이는데 앞에 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모래가 바로 덮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기록들이 굉장히 천천히 쌓였습니다. 두흥습지에 가면 그 4월달에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모래가 드러났다가 8월달이 되면 이것들이 이렇게 잠깁니다. 이렇게 수위가 앞부분 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고요. 제가 요렇게 시추를 해서 요만큼 한 1.2m 정도 되나? 예, 한 1m 정도 되는데 요게 7,000년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요 안에서 이런 꽃가루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꽃가루 분석을 하게 되면 과거에 어떤 식물들이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꽃가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굉장히 멀리서도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두흥습지는 두흥습지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두흥습지 주변에 만약에 소나무들이 많았으면 소나무 꽃가루가 쌓이고 참나무들이 많았으면 참나무 꽃가루가 쌓이는 거죠. 참나무가 많이 쌓일 때는 따뜻했다는 뜻이고요. 소나무가 많았을 때는 추웠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시흥 갯골이나 이런 데도 퇴적되는 지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런 식의 연대 측정과 뭐 꽃가루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이 주변에 과거의 환경을 복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거 뭐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만약에 침식 사건이 있거나 이러면 그것들이 잘 해체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동네마다 이렇게 약간 안정적인 그런 환경을 가지고 천천히 퇴적되는 곳, 그런 데를 찾으면 역사를 복원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해서 뭐 밝힌 건데요. 뭐 예전에 한 5000년쯤 전에는 참나무가 소나무보다 많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소나무가 참나무보다 이제 많은 시기가 있고, 최근에는 소나무가 더 많은 시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연대 측정 결과들인데 보면 6000년, 5000년, 4000년, 2000년, 1300, 1500, 200. 이렇게 굉장히 차근차근 쌓였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앞에 그 신두리 사고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본격적으로 그럼 사고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영어로는 샌드 듄이라고 합니다. 모래가 퇴적되어 형성된 언덕이 사구의 정의죠. 모래사자에 언덕 구자를 쓰는 게 사구거든요. 그러니까 모래 언덕이죠. 우리말로 그냥 부르면. 이것은 형성 장소에 따라서 사막에 있으면 사막사구, 해안에 있으면 해안사구, 호숫가에 있으면 호안사구, 강가에 있으면 하안사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호안사구나 하안사구는 별로 없죠. 그런데 두만강 하구에 가면 아주 큰 사구가 있답니다. 뭐한 10여 미터, 20미터 이렇게 되는 모래 언덕들이 있대요. 하안사구죠. 네, 두만강 하구. 저는 아쉽게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4대강 사업하면서 모래가 퇴적이 많이 되잖아요. 그 주변에도 현재 형성되는 사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하천 주변에도 조그만한 사구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해안사구의 정의를 보면 해류와 연안류에 의해서 운반된 모래가 연안류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연안선을 따라가지고 이동하는 모래, 그런 연안류, 그리고 해류, 쿠로시오 난류는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아무튼 해류에 의해서 바다에 있는 모래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래가 모래사장에 이렇게 쌓였다가 그게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지고 뒤에 퇴적된 거를 해안사구라고 합니다. 예, 조금 길지만 생각해 보면 돼요. 바다 쪽에 있는 모래가 바닷가에 쌓였다가 바닷가에서 바람이 불어서 뒤에 쌓인 언덕. 그게 일반적인 해안사구고, 동해안의 경우에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쌓이는 것보다는 그냥 파도가 와서 직접 쌓은 거.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특별히 다르게 빈재사구라고 부릅니다. 빈재,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분류를 할수 있는데 순서에 따라서 앞에 있는 거는 전사구, 뒤에 있는 거는 배후사구 이렇게 부릅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면 전사구, 후사구 이렇게 설명드려도 돼요. 그래서 사구의 단면을 이렇게 보면 이제 요게 사구죠. 언덕이니까 요게 또 사구고 뒤에 있는 것도 사구예요. 앞에 있는 게 전사구, 뒤에 있는 게 배후사구. 중간 부분은 낮은 땅이니까 뭐 저지 이렇게 부르고요. 사구 저지. 그 다음에 앞에 사구가 이제 막 만들어지려고 하는 거를 초기 사구라고 해요. 사실 이 이름이 굉장히 복잡한 건 이걸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게 포듄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저 뒤에가 하인드 듄. 그 다음에 앞부분은 엠브리오 듄이라고 해요. 엠브리오가 이게 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사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사구 입장에서 보면. 초기 사구. 왜냐면 여기가 모래가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초기 사구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잖아요. 그 생물도 이제 발생을 하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초기 사고가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깎여 나갈 수도 있어요. 사실 여기는 아주 변화가 심한 곳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나무를 심을 때 여기는 심지 말아야 돼요. 어쨌든 이 초기 사고는 식생 피복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피복이라는 말을 쓸 텐데요. 커버를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생이 이렇게 덮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피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식생 피복이라는 말들을 학자들이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제가 여기 철조망 같은 거 하나 그려놨죠. 동해안에 가면 보통 이 부분은 출입 금지 구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리는 게더 맞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바꾼 거고요. 예, 아까 이건 보여드렸고. 우리나라 해안사고 분포를 보면 2001년에 처음에 해안사고 실태조사를 했어요. 지금부터 13년 전이죠. 환경부에서. 그래서 육지부에 133개소가 있다라고 파악을 했고, 도서부는 아직 얼마인지 몰랐어요. 도서 지역은 제외를 하고, 그래서 133개 사고를, 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만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2003년부터 여기를 하나하나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자 해서 정밀조사 사업을 해요. 약 10년 동안 조사를 해서 2003년에서 2012년까지 전국에 133개 사고 중에서 36개를 정밀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이제 제가 꽤 많이 했고, 그러면서 제가 빠져있는 도서 지역의 사고들을 다그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201개인가 202개인가 뭐 이래요. 근데 제가 200교서라고 쓴 거는 저도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 200교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해안사고.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133개가 처음에 이제 목록이 되고, 제가 조사한 60몇 개의 사고를 결합을 했는데, 나중에 133개를 다시 돌아봤더니, 그 중에 몇 개는 이미 개발돼서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우리나라에는 해안사고가 약 200개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원래는 해안사고 조사가 5년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년으로 연장이 됐고, 다시 또 5년을 더 연장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사이에 이제 해안사고의 가치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습지를 못 쓰는 땅으로 생각하다가 습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처럼 사고도 그런 가치, 보전 가치를 이제 많이 인정을 하고 인식이 돼서 점점 더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조사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이 4월 16일이죠. 일주일 전, 4월 9일. 4월 9일은 사고의 날입니다. 아, 근데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아직 공식적으로 이런 날이 없습니다.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4월 9일 되면 약간 사고를 생각해 주세요. 아닙니다. 약간 넌센스. 사실 제가 이런 특강도 몇번 하고, 그,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도 하거든요. 서울대랑 고대에서 몇번 했었어요. 보통 제가 1학기 때 너무 바쁘고 2학기 때 정도에 보통 하는데, 학생들한테 계속 그 4월 9일은 사고의 날이라고 했더니, 이제는 어떤 친구들은 그걸 사고의 날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고의 날로 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해안 사고는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는데, 보면 서해안에도 많이 분포하고 동해안에도 이렇게 분포를 하죠. 그리고 이 빨간 점들은 현재 조사가 된 사고들. 그러니까 어떤 형성 과정을 거쳤고, 어떤 동식물이 살고 있는지를 아는 사고들이고요. 초록색 점들은 잘 모르는 사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록에는 있는데, 아직 거기서 뭐가 살고 있는지는 모르는 그런 사고들이고, 여기 그 노란 동그라미, 아니 노란 네모, 노란 네모는
제가 고정적으로 가서 조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럼 해안사고는 왜 중요한가? 상당히 많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되게 많이 해봤어요. 사람들은 저한테 계속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해안사고 왜 보호해야 되냐고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리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시험 문제로 아예 이걸 내버려요. 해안사고의 중요성에 대해 쓰시오 하면 거의 애들이 다 씁니다. 첫 번째는 해안사고는 자연 방파제입니다. 여러 가지 자연 방파제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염습지가 상당히 대표적인 그 방파제고요. 우리나라는 없지만 맹그로브 습지도 중요한 방파제고, 우리나라엔 맹그로브가 없지만 대신 해안사고 많습니다. 이 해안사고가 아주 중요한 방파제입니다. 대청도 모래울 사고, 그렇죠? 모래울 사고의 경우에는 뒤에 모래울 마을이 있어요. 이 모래울 마을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덕적도에 서포리 사고가 있는데, 서포리 사고도 서포리 마을의 앞에 있는 사고예요. 그래서 지키는 역할을 하죠. 일반적으로 해안 쪽에 있는 다수의 마을들이 해안 사고를 끼고 발달한 마을들이 많아요. 다만 저희가 가서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뿐이죠. 현재는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고를 등지고 마을이 위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건 뭐 배후 지역을 보호하는 자연 방파제란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전부터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을을 보호하는가에 대해서 보면 평상시에는 얘가 이런 식의 단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폭풍이 이제 오게 되면 사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래가 교환되는 장소예요. 계속 침식이 일어나고 퇴적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앞부분에 모래가 쓸려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그냥 쓸려 내려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앞에 가서 다시 모래톱을 만들어요. 이렇게 쓸어서 끌고 가면 앞부분에 가서 모래톱이 만들어집니다.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음 폭풍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요. 얘가 약간 완화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이 모래톱이 점점점 뒤로 다시 밀려가요. 그래서 요렇게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상시에서 폭풍 다시 회복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지형이에요. 얼마나 걸리느냐?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과연 침식되고 나서 다시 복원되는 게 얼마나 걸리냐? 왜냐면 사람들이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여기다가 방파제를 만들거든요. 2년 걸립니다. 2년. 굉장히 짧죠. 예. 이건 뭐 아직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사실은 아니지만 소왕 사고는 2010년에 그 태풍으로 침식을 받고 2012년 정도에 복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 하도 사고라는 곳이 있는데 볼라벤으로 2012년에 침식을 받고 올 초에 거의 갔을 때 거의 복원이 됐습니다. 방파제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예, 왼쪽이 이제 자연 상태의 해안이고 오른쪽을 보시면 되는데 방파제를 만들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침식을 시켜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얘만 남죠. 방파제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아까 여기에 뭐 모래톱이 형성이 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모래톱을 형성되는 거를 얘들이 방해를 해요. 자갈들이잖아요. 막큰 콘크리트들이라서 얘네들이 뒤로 이렇게 점점점 후퇴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방해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출이 되고 결국 이 해안에서는 또 긴급히 방파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처음보다 더 뒤에 만들 수밖에 없죠. 아니면 앞부분에 아주 위험한 식으로 만들거나 그래서 방파제로 관리하는 것보다 그냥 사고로 관리하는 게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담수 보호와 지하수 저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 보통 일반적으로 지하수는 우리가 이제 땅 밑에 항상 지하수가 있잖아요. 지하수는 지역면의 비례예요. 여러분들은 호수 여기 딱 보면 호수가 이게 물이 항상 수평이잖아요. 그죠?
지하수를 보신 적이 없잖아요? 지하수는 땅을 파며 나오는데, 이 지하수면은 땅이 올라간 곳도 이렇게 올라오고, 땅이 내려가면 내려갑니다. 땅이 지하수면보다 내려가면 물이 나오죠. 그래서 호수가 되고요. 그래서 지역면이 높아지면 이 담수면, 그 지하수면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이제 바다와 담수가 만나는 이 해안에서 보면, 아까 해수는 밑으로 가고 담수 위로 간다고 했잖아요. 밀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해수가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가고 담수 위로 가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담수가 소모되고 나서 해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그 해안에 지하수 구공을 파가지고 개발을 하면 나중엔 짠물을 맛보게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지난 10년쯤 전, 뭐 20년쯤 전에 신문 기사들 찾아보면 뭐 태안 이런 쪽에서 뭐 짠물이 올라왔다 이런 그런 기사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럴까? 근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원리죠. 그래서 이 해안 사구에는 중간중간에 이제 지면이 지하수면보다 낮은 부분에서 호수가 잘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호수들은 보통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어떤 서식처 이런 것들이 되죠. 네덜란드의 이 캐너멀런트 사구라는 데를 제가 가봤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찍진 않았지만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일광욕을 합니다. 이게 마치 해안 사구에서 해수욕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우리나라 울진의 평해사구에 가면, 아까 그 사구열이 되게 많다고, 아까 기성하고 평해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그 사구인데, 그 사구 사이에 보면 이런 습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사구에는 우리가 육지에서는 보기 어려운 또는 바다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동식물들이 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담수하고 해수가 만나는 기수역에는 생물 종이 아주 많진 않다. 대신에 생물의 양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해안사구도 생물 종이 아주 풍부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려운 생물들이 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건 표범 장지뱀이고 저기는 참들 기랍잡이, 여기는 흰 물대새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지역에서 살진 않습니다. 모래가 있는 해안 사구에서 사는 동식물들이고요. 이쪽에 얘가 수컷이고 얘가 암컷인데요. 흰 물대새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보호종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저게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캐나다 뭐 이런 북미 이런 쪽에 가면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흰물대새 그 금지 아니 그러니까 보호하는 그런 팻말입니다. 스노이 플로버라고 하는 새거든요. 얘는 왜 해안사구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느냐? 해안사구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사구에다가 직접 알을 낳는 그런 동물이에요. 흰물대새 알이 여기 보이는데요. 그리고 뭐 쇠제비갈매기 이런 새도 흰물대새, 쇠제비갈매기는 해안사구에 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시면 다양한 동식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또한 가지는 해안사구는 아까 제가 습지를 말씀드렸는데 습지처럼 퇴적되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습지는 중간에 이제 침식이 되거나 이러면 그 기록이 날아가 버리는데 해안사구에는 침식이 되면 침식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또 다른 도서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그 태안에 있는 꽃지 사구였는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과거에 토양이었던 층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울 때는 사구가 막 성장을 하다가 기후가 따뜻해지면 얘네들이 멈추고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 토양이 생성된 게두 번이 있었거든요. 이걸 통해서도 과거의 기후를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잘 아시다시피 사구가 있으면 굉장히 멋진 경관을 이루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일부러 관광지를 조성해야 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고
안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안사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해안사구의 중요한 요소들은 일단 모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파랑이 또 모래를 운반한다 그랬죠. 아까 제가 해안사구의 정의를 말씀드릴 때 만들었던 말들이에요. 파랑에 의해서 모래가 날리고 바람이 날려서 뒤에 정착하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그 뒤에 정착하게 해주는 것이 식생입니다. 자, 제가 이걸 모식도를 그렸는데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모래의 공급원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에서 공급되는 모래, 주변 해안에서 공급되는 모래, 그리고 먼바다 이렇게 세 가지의 소스가 있습니다. 이게 해빙에 쌓였다가 바람에 의해서 사구지대로 이렇게 날리죠. 근데 해빙에서 전사구로 갈 때는 파랑에 의해서 갈 때도 있고 바람에 의해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사구지대에서의 모래 이동은 항상 바람에 의해서만 일어나요. 자, 여기서 문제는 이 아래쪽의 그림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아주 똑똑하신 분이네요. 예, 해빙에는 다양한 모래들이 섞여 있는데요. 이 다양한 모래들이 사구로 이동이 되면 점점점 균일해져요. 그래서 사구의 모래들은 아주 똑같습니다. 다. 거의 똑같아요. 거의 뭐, 저희가 조사할 때 이제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얘를 측정하거든요. 뭐, 250마이크로미터 이런 식으로. 근데, 한 평균 250마이크로로 측정이 되면, 그게, 예를 들면 240에서 260 사이에 거의 다 분포를 해요. 근데 해빙에는 그렇지 않죠. 되게 다양한 모래들이 있죠. 이건 복원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만약에 이쪽 모래를 그냥 갖다가 저기다 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던 지자체들이 있어요. 사고를 복원한다고 여기 있는 모래를 퍼다가 저기다 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작은 것들은 날라나고 큰 것만 남았어요. 그럼 뭐, 자가대안이 되는 거죠. 자가대안이. 사구에서 자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구의 모래는 현미경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람에 의해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렇게 둥글둥글해집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날리는지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아, 잠깐 보셨나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튀어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대부분의 사구 모래는 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튀어서 이동을 해요. 이렇게 튀어서. 이거를 도약 운동이라고 해요. 이렇게 튀어서 갑니다. 그리고, 가는 모래들은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부유라고 하고요. 굵은 모래들은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움직이죠. 끌림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사구의 모래 이동은 도약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구의 아주 대표적인 게 바르한 사구예요. 풍성사구의 대표적인 게 바르한 사구인데 얘는 바람이 불면 이제 바람이 이쪽에서 부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이렇게 모래가 넘어가면서 쌓여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층리를 말합니다. 사구에는 이런 뒤에 이런 층리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람이 항상 이렇게 불지 않죠. 바람은 이렇게도 불고 이렇게도 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층리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가 저쪽에서 바람이 불면 깎이기도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사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그러니까 도약을 한다 그랬죠. 모래가 이제 도약을 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 도약을 하다가 장애물에 부딪히면 장애물 주변에 쌓입니다. 뒤에 쌓이거나 아니면 앞에 쌓이거나 그 장애물들이 식생이에요. 사구의 식생. 사구의 식생들은 풍속을 감소시키고 퇴적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모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요게 이제 개크령들이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 이걸 제가 삽으로 밑에 이렇게 파봤어요. 그러면 요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의 개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이런 거를 뿌리줄기라고 얘기하죠. 지하경. 그 다음에 이건 순비기나무인데요. 순비기나무도 역시 줄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얘네는 뿌리가 아니라 지상에 있어요. 기는 줄기라고 하죠. 포복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아까 본 그림인데 이제 모래의 공급과 식생의 성장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의 지형들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층리 말씀을 중간에 드렸죠. 그래서 사구 모래의 특징은 층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사장에서도 이제 모래를 막 쓰잖아요. 공사장 모래를 싹 붓잖아요. 그러면 거기엔 층리가 없어요. 근데 사구 모래는 하나하나 퇴적된 거기 때문에 층리들이 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입자가 다 똑같아요. 균일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균일한 입자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모래는 석영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개발의 원인이 되죠. 석영을 구해서 뭐 반도체도 만들고 유리도 만들고 뭐 다양하게 쓰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해안사구들이 파괴가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까 그 시뮬레이션으로 봤던 거를 이제 실제로 조사한 건데요. 이런 식의 단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뭐 여기는 이제 바람이 이렇게 날려가지고 뒤에 이렇게 쌓인 모습이고 앞부분은 이제 깎여 나간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시 해체된 모습이고 그래서 다양한 모습들을 찍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해수면의 변화에 따라서는 사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만약에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사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러납니다. 뒤로 저절로 물러나요. 항상 왜냐하면 똑같은 작용을 받거든요. 해수면이 낮든 높든 간에 똑같이 파랑이 불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단면을 유지하려고 얘가 노력을 해요. 다만 그 위치가 달라지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죠. 문제는 뭐냐?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물러날 곳이 없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물러나고 물러날 수 있는 공간, 그걸 이제 완충폭이라고 하죠. 그럼 완충폭을 만들어야 된다. 사구가 뒤로 물러나고 뭐 연화습지가 생기고 그럴 수 있는 폭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의 뭐 셋백 그런 정책들은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포기할 것이냐 이런 거죠. 사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생태계 보존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뭐 10년도 20년 뒤에는 사실 굉장히 큰 위험에 닥칠 수도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곳은 그냥 완충폭으로 두자 이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해수면이 내려가게 되면 사구가 앞에 형성이 되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안정이 되면 다양한 형태의 사구 지형들이 발달합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동해안에서 그린 게 아니에요. 얘는 호주의 모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동해안은 똑같아요. 뒤에 석호가 있고 앞에 이 비치 리치라고 하는 빈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랑해에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난 6천년 동안에 전진을 한 거예요. 점점. 우리나라 동해안에 가서 여러 가지 해안사구들을 연대 측정을 하면 거의 6천년에서 최근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해안평야들이 불과 6천년 정도, 7천년 정도 기간에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때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해수면 상승하면 그만큼 후퇴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 고정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월별로 어떻게 모래가 쌓였는지를 본 거예요. 보면 뒤쪽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뒤에 모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많이 쌓이냐면 1월, 2월, 3월, 4월 보통 3, 4월에 많이 쌓여요, 모래가. 3, 4월이 모래가 가장 많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1월에서 한 4월 정도까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연구를 하면 그 사고를 어떻게 관리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언제쯤에 가서 모래가 쌓이니까 모래 포집기를 언제 설치하시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그런 기초 연구가 없이 그냥 정책을 세워버리게 되면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할 경우가 많죠. 동해안과 서해안 사고 차이를 보겠습니다. 먼저 대청도 옥죽동 사고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풍성 사고고, 거의 사막 같은 그런 경관을 나타내죠. 자원도에 있는 백산 사고입니다. 사실 이게 전형적인 해안 사고예요. 이 모습이 거의 약간 정답에 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앞부분의 경사가 약간 급하고, 초본으로 피복되어 있어요, 보통.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모래가 좀씩 쌓여 있죠. 만약에 기후가 약간 더 추워지면 이런 부분이 더 많아지고요. 기후가 따뜻해지면 이런 부분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사고 연구자들 중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얘보다 얘가 너무 많아지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절해줘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보령시에 있는 소항사고. 그런데 이제 고성의 동호사고나 하시동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설명을 되게 짧게 했었는데 서해안 사고는 가는 모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높은 비고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동해안 사고는 중간 모래로 구성되어 있고 낮은 비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적인 특징을 단순하게 이제 그림으로 비교를 해보면 동해안은 이 폭에 비해서 높이가 되게 높아요. 이렇게 다 높고 서해안은 폭이 넓습니다. 아니, 동해안은 폭이 넓습니다. 제가 말을, 서해안은 고도가 높고, 동해안은 폭이 넓다. 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 동그라미가 그 모래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해안의 모래는 굉장히 굵고, 서해안의 모래는 작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그림이 어려운데, 여러 가지 중에서 입자의 크기가,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다. 동해안과 서해안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걸 통계적으로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 다른 특성들은 비슷한 거예요. 단지 입자의 크기가 다르다. 그리고 형성 연대는 이렇게 제가 이제 여태까지 조사를 했는데 지난 6000년 전후, 7000년에서 5000년 사이에 형성이 될 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3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또 형성이 많이 된 데가 있고 그다음 최근에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기후 변화를 의미해요. 기후의 변화와 해안 사고, 뭐 습지 이런 것들의 어떤 지형 변화는 굉장히 일치합니다. 이제 사고에는 어떤 동식물들이 사는지를 좀더 보겠습니다. 사고는 뭐 표현은 이렇습니다. 혹독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만 살수 있다. 왜냐? 뭐 모래, 바람, 건조한 거, 염분, 뭐 수분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환경 생태라고 얘기하는데 해안에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이 환경 인자들의 구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해안에서부터 거리가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바닷물을 뭐 받는 비율이나 아니면 염분을 받는 비율이나 모래가 공급되는 그런 비율들이 서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달라지는 것 때문에 식물이 거기에 맞춰서 분포를 해요. 제일 앞에 나오는 식물, 그 다음 나오는 식물, 그 다음 나오는 식물. 아까, 전 시간에 그 곰솔에 대해서 어떤 분이 거기에 나오면 안 되나요?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거기에 나올 식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례가 있어요. 앞에 나오는 거. 개그령 같은 게 제일 앞에 나오고, 그다음 순비기 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목류가 나오고, 그 다음 한참 뒤에 가서 교목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양분이 일단 부족하고 염분의 스트레스를 받고요. 뭐 증발량이 높고 침식이 빈번하고 그러니까 해안으로 가면 갈수록 저런 현상들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식물들이 더 선택적으로 유리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모래의 큰 사진이고 서해안의 이제 대표적인 바람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람 장미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그렸습니다. 보시면 예쁘죠? 되게 예쁜데, 이 장미가 나타나는 건 뭐냐?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대표적인 바람은 북서 방향의 바람이고, 파란색이 강한 바람이거든요. 이 강한 바람도 역시 다른 쪽보다는 주로 북서쪽에서 분다는 거예요. 즉, 북서풍이 탁월하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그림이죠. 근데 이걸 낮과 밤으로 잘라서 볼 수가 있어요. 낮에는 주로 북서풍이 많이 불지만 밤에는 그렇지 않아요. 밤에는 반대 방향의 바람이 많이 불어요. 해안풍. 혹시 예전에 그 지리나 지구과학 시간 이런 데 보시면 해풍, 육풍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이게 육풍이에요. 바다 쪽에서 부는 게 아니라 산 쪽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이 밤에는 불죠. 근데 그 바람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무시할 만하고요. 지배적인 바람은 북서풍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존에 응용할 수가 있느냐? 북서풍을 받는 곳에 사고 발달이 일단 유리하고요. 그걸 유도할 수가 있어요. 모래 포집기를 북서 방향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더 잘 포집이 되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포집을 설치를 했다, 이 방향으로.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예, 바람은 우리가 보통 오늘의 풍속이 한 4m per sec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람은 어디서 측정했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달라요. 지면에서 부는 바람과 그 하늘에서 부는 바람이 다르죠. 보통 지상에서 2m 높이 그리고 지상에서 10m 높이를 표준 바람으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더 강하게 불거든요. 그럼 아래쪽에 이렇게 바람을 저감시키는 건 뭐냐? 이런 식물들이에요.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면의 거칠기가 증가를 하고 그 거칠기로 인해서 바람이 감소하는 거죠. 근데 여기 제가 그림을 2개 그렸죠. 빨간 거는 그냥 사구에서 측정한 바람이고요. 파란 거는 곰솔림 앞에서 측정한 거예요. 보시면 이걸 잘 그래프,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센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갈수록. 근데 빨간 바람보다 파란 바람이 약한 거죠, 지금. 곰솔림 앞에서 바람이 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각하면 바람이 이렇게 부른다고 치면 제가 뒤에 가서 이렇게 숨으면 제가 바람을 안 맞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앞에 가도 바람이 적게 불어요. 왜냐하면 반사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서로 상충합니다. 예. 그래서 곰솔림을 심으면 안 좋은 그런 영향이 저기서도 표현이 됩니다. 다음에 이건 온도의 그래프인데요. 이 빨간색의 그래프는 우리의 낮 기온, 밤 기온이에요. 그러니까 기온이고 파란색 그래프들은 모래 속의 그래프예요. 이걸 보시면 이게 뭐냐? 여름철에는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면 모래는 더 뜨거워요. 보면 여름에는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웠다가 해도 밤에는 시원해지는데 모래는 계속 뜨거워요. 그런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더라도 그 모래 속안은 따뜻해요, 계속. 이게 뭐냐? 다른 그 생물들이 겨울에 모래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이유죠. 여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도 얘들이 요 파란 그래프가 있고 초록 그래프가 있는데 초록 그래프는 더 깊은 곳이거든요. 더 깊은 곳은 덜 올라가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표범 장지뱀이 한 24도, 25도 정도 되면 나온대요. 그러다가 해가 막 나서 모래가 뜨거워지면 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서늘해지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는 아예 모래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요. 그래서 사구에 있는 동식물들의 생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좀 어렵네요. 이제 사구 식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염생 식물들이죠. 맨 처음에 보이는 식물 혹시 이건 아시나요?
개끄령. 네, 갈대 아닙니다. 개끄령이에요. 벼처럼 생겼죠, 식물이. 벼과에 속하는 식물이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통보리 사초. 예, 들어보셨나요? 아. 통보리 사초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뒤에 그 보리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통보리 사초. 그 옆에 있는 건 갯쇠보리. 갯쇠보리.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것. 사실 이게 비슷해요. 존보리 사초. 예, 그 다음에, 예, 모래지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볼수 있는 식물입니다. 띠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네. 띠. 자. 사실 뭐 이거 이름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를 하나 내면 이 중에 사구 식물이 아닌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띠 맞습니다. 네, 띠예요, 띠. 띠는 사구 식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냐면 띠가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해요. 얘가 침입종이에요. 이런 띠가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사고 관리에서 비롯되죠. 네, 모래지치는 사고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예쁘죠? 갯순박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노란 꽃이 피고. 순박이 아시죠? 순박이. 갯순박이. 그 다음에 요거는 콩이 달려요. 완두콩 같은. 갯완두예요. 갯완두. 그 다음에 얘는 예, 맞아요. 갯방풍. 네, 방풍. 보통 방풍나물 해서 드시나요? 갯방풍. 갯방풍도 재배를 요새 많이 하거든요. 해안사구 지대에서 가면 이제 뿌리를 뭐 한약재로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물도 해서 드시고. 그다음에 얘는 순비기 나무예요. 순비기 나무. 길죠? 예, 순비기 나무. 참, 현장을 제가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순비기 나무도 얘가 약간 허브성 그런 식물이라서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열매가 생기면 그 열매를, 한약재로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냥 비계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쓰면 잠을, 숙면을 취할 수 있답니다. 순비기 나무. 나무예요. 예, 나무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기는 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낮게 자라죠. 예.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쭉 말했던 식물들이 전부 다 1m를 넘지 않아요. 키가. 다 낮은 식물만 사구에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말씀하신 해당화고요. 그다음 저 오른쪽은 나팔꽃. 나팔꽃이 아니라 갯내꽃이에요. 이파리는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꽃은 똑같지만. 보시면 갯자가 되게 많이 들어있죠? 예, 염생식물들이기 때문에 갯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갯내꽃이요. 맷꽃과, 예, 맷꽃과의 갯내꽃입니다. 그래서, 사구식물의 아까 그림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뿌리 줄기가 있거나 뭐 기는 줄기가 있다. 그러고 특징을 말씀드리면 대상 분포를 한다. 대상 분포가 뭐냐면 띠 어떤 이렇게 띠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안선에서부터 나란하게 이렇게 줄을 지어가지고 분포를 하는 걸 대상 분포라고 해요. 그리고 단년생이 아니라 다년생이에요. 여러 해 살이 뿌리 줄기나 기는 줄기가 있고. 잎이 넓거나 두꺼운 거나 아니면 가늘거나 그건 왜냐하면 생존 전략을 나름대로 터득을 한 거죠. 잎이 두꺼우면 증발에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자가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진 종자가 바닷물을 이렇게 닦겠죠. 바닷물을 이겨내고 이제 정착을 해서 다시 자라려면 종자가 단단한 게 있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몰 사건에 적응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동네는 모래가 계속 많이 날린다 그랬잖아요. 모래가 한 번에 막 50cm, 뭐 25cm, 50cm 이렇게 쌓여요. 근데 그래도 다시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방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가 덮이면 사구심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모래가 덮였을 때 외래종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도토리 사구를 가보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도토리 사구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래를 이렇게 뿌려주는데 이제 제가 직접 해봤는데 힘들어요, 모래. 모래가 이게 무겁습니다, 아주.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연 친화적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모래를 뿌리면 모래의 강한 종만 남는 거죠. 예, 그리고 해안사구에는 이런 다양한 곤충들이 있어요. 식물은 아까 제가 이름을 안 써놨죠? 제가 자신이 있어서. 곤충은 자신이 없어요. 상당히 많은 곤충이 나오는데 보통, 한 20종에서 25종 정도가 한 사구에서 이제 조사를 하면 그 사구성 곤충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곤충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사구에서 사는 종, 그러니까 모래가 꼭 있어서 사는 종들은 한 20종 내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한 사구에서 조사를 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똥구리 부치, 모래부치 거저리, 해변 반날개, 바닷가 거저리, 큰집게벌레, 참돼지 잡잡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얘네들은 참고로 어떻게 잡냐면, 모래가 딱 있죠. 그래서 물을 탁 퍼서 채를 탁탁탁 칩니다. 채를 치면 얘네들이 나와요. 다 모래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참돼지 기랍잡이는 유충으로 되게 땅속에 오래 있다가 짝짓기 할 때만 잠깐 나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철이에요. 네. 4월달, 5월달에 가시면, 아니다. 5월달, 6월달에 가시면 해안가에서 이렇게 깡총깡총 뛰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뭐 표현이 깡총깡총인데 한번 피용 날아가지고 한 2, 3미터 가서 이렇게 떨어지고 또 2, 3미터 가서 떨어지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기랍잡이에요. 이쁘게 생겼는데 자세하게 보면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쟤네는 육식성 곤충이라서 턱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런 거 보시지 않았어요? 깔때기 같이 생긴 거 이거. 네, 개미지옥 맞습니다. 예, 개미지옥이에요. 개미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 개미가 이렇게 막 기어가요. 그러다가 여기에 잘못 들어가면 저 안에 있는 개미지옥 안에 있는 주인을 개미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이 개미 귀신이 통통통통통 땅을 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모래가 이렇게 살짝 무너져요. 개미는 점점 빨려들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사층리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었는데, 모래가 중력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면 아주 일정한 각도를 이룬다고 합니다. 30도에서 34도. 정확하게는 32도 내외. 여러분들은 32도를 기억해 주세요. 그걸 안식각이라고 불러요. 모든 물체를 똑같은 크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뿌리면 항상 32도의 각도를 유지한대요. 그러니까 이 각도는 32도겠죠. 개미 귀신이 32도를 딱 알고 그 집을 지었다가 탕탕탕탕 털어서 32도보다 경사가 급해지면 모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개미 귀신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 각도는 모르더라도 항상 이 유지되는 건 32도 정도고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이제 그 어린 시절을 보낸 개미 귀신은 요거 되죠? 딱 나왔을 때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제 입만 나왔죠, 보면. 나중에 명주 잠자리라고 하는 요런 애로 부활을 합니다. 부화, 뭐라 그러지? 탈피? 뭐라 그러지? 예, 근데 얘는
일반 잠자리랑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주 잠자리 목이 따로 있대요. 그렇게 예쁘진 않죠. 예, 그리고 아까 흰물대새랑 쇠접이 갈매기가 사고에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흰물대새를 보여드리면, 이 아래쪽이 수컷, 위쪽이 암컷이에요. 여기 보시면, 둥지를 이렇게 모래에다가 그냥 지어버려요. 사고 위에다가 그냥 짓고, 퀴즈. 주변에 있는 꽃은 무슨 꽃일까요? 갯매꽃, 예, 그렇죠? 갯매꽃 주변에다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한 보통 5월에서 6월 초 정도까지 번식을 하는 것 같아요. 알을 꼭 3개를 낳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예전 기억을 떠오르시면 물새알, 산새알이라고 하는 그런 동시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산새는 산새라서 잎수풀 둥지에 알을 낳는다. 알록달록 알록한 산새알. 물새는 물새라서 바닷가 바위 틈에 알을 낳는다. 뽀얗고 하얀 물새알. 이런 시가 있어요. 틀렸죠? 알록달록한 건 오히려 이거 물새거든요. 물대새예요. 물대새. 흰물대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관찰을 잘해야 된다. 시를 쓰려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여기 보면 얘는 꽃을 열고 있고 얘는 닫고 있죠. 왜 그럴까요? 피는 중이다. 이거 피는 중인 건 얘예요. 얘는 할 일이 있고 얘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얘는 번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 번식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갯매꽃을 보시면 낮에 이렇게 열었다가 밤에 닫아요. 이렇게 낮에 열었다가 밤에 닫습니다. 낮에 열어서 다른 곤충들이 이제 들어오면 그 수정이 되죠. 근데 어떤 애들은 안 열어요. 걔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수정을 다한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DSLR 카메라 가지고서 인터벌 촬영이라는 걸할수 있거든요. 어떤 이런 꽃에다가 이렇게 탁그 셔터를 눌러놓으면 얘가 일정한 간격으로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착착착착착 피는 모습을 찍을 수 있어요. 새벽에 일찍 가서. 그런데 운이 안 좋으면 안 피죠, 걔는.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아냐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 많은 꽃들 중에서 아침에 새벽에 가면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꼭 인터벌 촬영하려면 그 전날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아, 저놈이구나. 이렇게 해서 확인을 표시해뒀다가 다음날 아침부터 찍으시면 피는 모습을 찍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사구성 새는 쇠제비 갈매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는 모습이 약간 갈매기스럽죠. 이 새도 역시 알 3개를 낳고 바닷가에 낳습니다. 근데 위치가 약간 달라요. 쇠제비 갈매기가 그 흰물대새보다 좀더 앞에 나요. 좀더 마른, 그러니까 모래가 더 많은 곳에 낳고 약간 좀더 뒤쪽에 낳는 게 흰물대새예요. 어쨌든 얘도 이렇게 생겼고요. 이 위장색이 아까랑 거의 똑같죠. 그 모래랑 아주 닮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결국 그 5월에서 6월 사이에 낳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놀러 가시면 가급적 5월달, 6월달에는 발밑을 잘 보고 가셔야 돼요. 특히 이제 번식을 하게 되면 저런 새들이 유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인 행동을 하면 그쪽으로 안 가주는 게 예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유인 행동을 따라가는 게더 나은 거죠. 그리고 사구의 대표적인 파충류가 표범장지뱀이고 현재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표범 무늬가 이렇게 있고요.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래에서 땅을 파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인데, 그럼 이런 자연 방파제라고 하는 해안 사구를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그리고 이 보존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약간 그 연구하는 학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저는 항상 가운데다 이제 쓰는데, 결국 사빈, 사구,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는 게 답이에요.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지포 사구는 보호지역을 지정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처음에는 이 보세요. 이게 탐방로거든요. 탐방로가 이렇게 가다가 안 보이죠? 탐방로가 원래는 이렇게 있었고 밑에 사구들이 더 낮은 고도로 있었어요. 근데 보호가 되니까 모래가 더 쌓인 거예요. 가만히 놔뒀더니 모래가 쌓여서 중간에 사라져 버렸죠. 예. 그러니까 잘 보호를 하면 다른 곳들은 이 같은 시기에 침식이 막 됐는데 여기는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보존을 하니까 실제로 모래가 쌓였어요. 그리고 앞부분에 지금 사구열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앞에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제가 초기 사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긴다 그랬잖아요. 앞에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습니다. 뭐 주민들과의 협의 문제, 그다음에 뭐 지자체의 어떤 개발 계획의 문제,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사실상 꼭 쉬운 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현재 한 200개 해안사구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만 이제 보호를 받고 있어요. 나머지들은 거의 그냥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벨기에의 페오케 사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사구를 보전하는 지역이다 이런 팻말을 써놨어요. 벨기에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사구 보존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했던 나라예요.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으면 한 50년 정도 사고를 계속 관찰을 했어요. 변화를. 그리고서 걔네들은 이제 한 20, 30년 관찰을 한 다음에 이 정도 관찰했으니까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 그리고 또한 20, 30년 또 관찰하고 아 이게 틀렸는데 이거 좀 해볼까?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관찰하고 대책을 딱 세웁니다. 이렇게. 그게 좀 배울 점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네덜란드 학자가 만약에 국제회의에서 뭐 사고에 대한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하면 다른 사람이 반대를 잘 못해요. 걔네들은 데이터가 굉장히 오랫동안 자세하게 쌓여 있거든요. 태풍 곰파스가 2010년에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고 나서 일주일 뒤에 쭉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50개에 대해서. 그랬더니 천리포 지역이 많이 침식이 됐고 다사리, 죽사리, 송림리, 그 다음에 90호 이런 데가 빨간색이 있죠. 이게 침식이 많이 됐다는 뜻이고 이제 동그라미가 작아갈수록 피해를 안본 곳인데 여기서 제가 보호지역 지정 이렇게 한 그림에서 예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신기하게도 보호지역이 아니고 보호지역이 아니고 보호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보호지역이에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보호지역으로 지정했던 그러니까 태안해안 국립공원에 속했던 지역은 실제로 태풍이 지나간 건 여기거든요. 태안해안 반도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호지역이 아닌 곳만 피해를 보고 나머지는 피해가 좀 적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보호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더 피해가 크게 났다는 거죠. 이건 뭔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걸 라고 생각을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퇴적을 유도할 수 있어요. 이제 모래 포집기라고 하는데 이건 소항에 설치되어 있는 포집기인데 대나무 울타리를 아까 말씀드렸죠. 바람이 부는 방향을 향해서 대나무 울타리를 설치해 두면 이 울타리 뒤에 바람은 지나가고 도약 운동이 중요하다 그랬죠. 모래가 통통통통 이렇게 튀어서 이동하던 놈들이 여기 걸려서 퇴적이 돼요. 뒤에 보면 이렇게 모래 쌓였죠. 요거는 벨기에의 해안인데요. 여기도 보면 우리보다 약간 좀안 이쁜 방법으로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꽂은 거예요. 꽂아서 이렇게 놓고 퇴적을 유도한 거죠. 여기는 제주도.
제주도 해안인데 지금 이 덤프트럭이 뭘 하고 있냐면 모래를 갖다 붓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붓냐면 매 계절마다 모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겨울철마다 북쪽에서 뭐 남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듬해가 되면 남쪽에 있는 모래를 퍼다가 북쪽에 갖다 놓는 거죠. 아까 제가 양빈이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그 모래를 끌어오지 않더라도 비교적 지속적으로 그 해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퇴적 유도와 간접적인 퇴적 유도와 직접적인 이렇게 모래 공급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안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호작용, 다른 말로 하면 모래 순환 과정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은 지역이었어요. 그 다사리에 소나무가 막 침식됐던 지역과 20km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침식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한 2m 정도 될 거예요. 2m 정도 되는 단해가 형성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게 2013년에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죠. 네. 앞으로 완전 경사가 이렇게 직벽이었던 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걸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앞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 완경 사면이 생겼어요. 원래 여기 모습이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침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간 거죠. 여기는 이제 3년 뒤에 사진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복구된 건 2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그 제주도의 하도사구에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 빨간색이 볼라벤에 침식 받았다가 요 파란색이 그 다음에 9월이에요. 1년 지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근데 보면 침식 받았을 때는 이렇게 단해가 생겼다가 절벽이 생겼다가 1년 지나면 다시 얘가 완만해져요. 예. 퇴적이 되면서. 그런데 부적절한 조치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옹벽을 설치하는 것.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광사고고요. 해안님을 조성하는 거. 네, 다사리 사고입니다. 그럼 왜 해안님을 조성하는 게 부적절한가?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를 심으면 뒤에 바람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도 줄어요. 제가 세모로 친이 부분이 바람이 감소하는 영역인데 이만큼 줄면 100% 줄었다는 뜻이고 이렇게 가면 0이에요. 그래서 한요 정도 가면 50%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의 모래에 이 퇴적되는 게 달라요. 사실 침식은 저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침식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디나 이렇게 강하게 때리면 침식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그 다음에 회복이 되느냐 아니면 회복이 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여태까지 조사했던 해안 사고들은 자연스럽게 있던 사고는 회복이 돼요. 2년 정도. 길으면 3년. 예. 그런데 곰솔님이 백패커 가게 조성된 곳은 침식이 일어난 다음에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 결국 뭘 말하느냐?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래 있던 해안에 가장 적합한 식물들이 살아야 걔가 스스로 유지가 되고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위적인 조치, 그 인위적인 조치가 꼭 그런 옹벽이나 이런 단단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식재 이런 것들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다른 정부 기관과 좀 대립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건 좋지만 나무를 지나치게 앞에까지 심는 거는 좋지 못하다. 그럼 어디다 심어야 되느냐라고 물어요. 집 앞에. 농경지 앞에.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한 곳에 이렇게 심어야지, 그렇지 않은 지역까지 너무 전진해서 심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부작용을 줄수 있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이제 대학교 시절부터 하면 한 20년 정도 사고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건한 10년 정도 돼요.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말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말을 잘 못했었어요. 뭐, 그 정책이 나쁘다, 그러다,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연계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저희가 좀더 분명하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건 좋지만, 무조건 심는 건 나쁘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흔히, 그 지역에 있는 나무를 심는 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많은 조사를 해보고, 정말 필요할 때만 나무를 심는 게 좋고 인공 구조물을 만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해안 침식이 심각한데 구조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좋냐? 이렇게 저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적절한 이용 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될 곳은 확실하게 보호를 하고 그렇지 않고 자연의 복원에 맡기는 것은 자연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막 너도나도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그 조건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관찰을 하고 조사를 하고 오랫동안 연구를 한 그런 결과를 쓰지 않고 보통 몇 개월, 뭐 기르면 1년 정도 이렇게 모니터링 한 다음에 즉시 조치를 내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좀더 오랫동안 보고 그리고 모아진 데이터를 잘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까지입니다.